샘플 앤 디퍼런스 회로서부터 클램핑 서킷, 그리고 피크 디텍터까지 우리가 그걸 순차적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샘플 앤 디퍼런스 할때 결국은 전압 멀티플라이어를 해석하기 위해서 그런 단계를 밟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멀티플라이어라고 하는 게 전압을 AC로 들어온 거를 그거를 몇 배로 해서 DC로 만들어 주는 거라고 했는데, 클램핑 서킷하고 그다음에 피크 디텍터를 분석을 했으면, 그다음에 샘플 앤 디퍼런스를 통해서 캐패시터가 어떻게 동작하는 걸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전압 채배기 해석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 보이는 배전압 회로를 적층하게 되면 이게 이제 두 배가 되는데, 그래서 배전압 회로가 되고, 이거를 뭐 하나 더 쓰면은 네 배가 되고, 이런 식으로 적층하면 할수록 DC 전압을 AC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그 피크의 DC 값을 몇 배로 하느냐, 그렇게 정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전압 채배기라고 하는데, 볼테지 멀티플라이어라고 얘기하고요. 배전압 회로는 볼테이지 더블러라고 또 따로 이렇게 불러주기도 해요. 들어오는 AC 전압의 피크에 대해서 이거에 두 배의 전압을 이제 꺼낼 수 있기 때문에, 출력으로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볼테이지 더블러라고 하는데, 이거를 몇 개를 쓰면은 전압 채배기가 되는 거예요. 볼테이지 멀티플라이어. 회로가 여기를 보시면은 이거는 클램핑 회로가 되겠죠? 이거는 클램핑 회로가 돼요. 캐패시터하고 다이오드 쓴 거. 그다음에 여기 회로를 보시면 이 회로 형태는 피크 디텍터예요. 피크 디텍터가 돼가지고 클램핑 회로하고 그다음에 피크 검출기를 하나로 붙여놓으면은 배전압 회로가 되는데, 이 회로는 여기 보시면은 프랑스 사람인데 빌리어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를 고안을 했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클램핑 서킷하고 그다음에 피크 디텍터하고 붙여가지고 배전압을 얻어내는 것, DC적으로 얻어내는 것은, 여기 보시면은 스위스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레이나처라고 하는 사람이 고안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 개 붙였을 때 그레이나처 캐스케이드라고 이제 불러주는 게 맞다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회로는 각각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냥 우리가 클램핑 회로를 생각하고 피크 디텍터를 생각하면 바로 이게 두 배의 전압이 얻어지는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잠깐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동작만 본다 그러면 여기 V1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클램핑 회로가 돼가지고 피크만큼 전압을 이제 위로 띄워주는, 방향이 이제 이렇게 되니까 피크만큼 위로 띄워주는 회로가 돼서, 예를 들어서 여기 전압은 그대로 나왔다가 그래서 피크의 두 배가 되는 전압이 돼서 AC는 AC인데 DC가 떠 있는 상태가 되겠죠. DC가 여기를 중심으로 V피크를 중심으로 스윙하는 회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피크 디텍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거로 본다면은 출력은 이렇게 되겠죠. 출력은 여기서 한번 피크가 디텍터 되고, 이거는 V0가 되는 거예요. V0, 이거는 V1이 되고, 지금 피크 디텍터를 최종 출력으로 하는 거니까, 난 피크 디텍터는 가다가, 이게 또 올라가니까, 올라갔다가 피크가 디텍터가 되는 거죠. 이게 최종 출력이에요. 그래서 이 VP만큼 DC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이 피크의 두 배가 되는 DC 전압을 우리가 출력으로 얻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배전압 회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두 배의 전압이 되는데, 그럼 네 배, 여섯 배, 그 회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이게 이제 두 배고 하나를 더 붙이면 네 배의 회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그냥 그대로 연결하면은 이거는 그렇게 동작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DC가 걸리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1볼트고 여기가 1볼트다, 마이너스. 그러면은 2볼트 DC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2볼트 DC가 이렇게 나오죠. 2볼트. 여기는. 자, 그런데 DC가 여기 넘어가질 못해요. 우리가 캐스케이드로 만든다 그러면은 이 캐패시터로 들어오는 입력은 AC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AC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연결하냐면 클램프 회로의 출력을 받죠. 그거는 DC가 띄어진 AC라고 그랬죠.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연결하고 그 다음에 DC로 된 거를 그 다음 단에 다이오드 아래쪽 애노드 쪽으로 연결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연결해야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때 좀 동작이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걸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입력으로 들어오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1V로 스윙한다고 치고 1V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가 2V, 2V 스윙을 할 거라고요. 자, 그런데 여기는 지금 2V가 걸려 있어요. 2V, DC 2V. DC 2V가 걸려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2V가 걸렸다고 치고, 그럼 여기 차지되는 게 얼마인지를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2V에서는 여기 차지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2V에서 여기가 0V니까, 0V까지 쭉 내려올 때 여기 2V라고 치고, 여기 0V로 내려갈 때 여기는 2V가 차지가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0.5V가 됐다 이거죠. 여기 0.5V 정도, 0.5V가 됐다. 그럼 여기는 2V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기 강제적으로 얼마가 돼야 되냐면 2.5V가 돼야 여기 전위차가 2V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V가 되면은 여기 전위차가 2V가 나야 되니까 3V가 되고 그 다음에 2V가 되면은 여기 2V에서 4V가 되고 다시 1.5V로 내려오게 되면은 3.5V가 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입력으로 들어올 때 여기 2V가 걸려있고 그러면은 여기는 또 하나의 클램핑 회로가 되겠죠. 그래서 출력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세틀링 되는 걸 빼버리고 그러면은 2V까지 이렇게 스윙을 했죠. 2V까지 스윙을 했는데 그럼 여기 출력은 어떻게 되냐면 4V까지 이게 2V이기 때문에 2V를 그냥 이거에 더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DC가 그만큼 떠서 이거를 더 올려준다. DC 레벨을.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최종적인 출력을 이걸 V0라고 한다면은 최종적인 출력은 DC로 4V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1V 스윙에서 들어오면 플러스 마이너스 1V 해서 들어오면은 여기는 DC로 2V가 걸리고 여기는 DC로 4V가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네 배의 전압이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 캐스케이드로 이거 말고 또 하나를 쓴다. 그러면 최종 출력은 6V DC가 걸리는 거예요. 6V DC가 걸리는데 그 회로가 어떻게 되는지 잠깐 한번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서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레인 나처 서킷이라고 했는데 하나, 둘, 세 개 쓰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VP로 동작을 한다. 두 배의 VP가 되고 이거는 네 배의 VP가 되고 이거는 여섯 배의 VP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AC는 그대로 이 캐피시터 쪽으로 AC는 계속 캐피시터 쪽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A, B, 이거를 C라고 한다면은 ABC의 출력이 예를 들어서 입력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VP라고 하면 A점은 VP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동작을 할 거라고요. 이게 A점의 전압이 될 거고 그러면 이게 EVP가 되겠죠. VP를 중심으로 해서 4VP가 되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4VP가 되겠죠. 그 다음에 C점, 이게 B가 되고 5VP가 되는데 이제 여기 6VP가 되겠죠. 6VP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 피크 디텍터라면 이 피크 디텍터가 잡히니까 6VP가 되는 거예요. 6배가 되는 거예요. 볼테이지 멀티플라이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연결 관계하고 그 다음에 여기 전압이 그대로 그냥 DC로 올라가서 여기 AC를 실어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그래서 형태적으로 클램핑 회로하고 그 다음에 피크 디텍터를 합치한 게
배전압 회로가 되니까 그 배전압 회로를 하나의 회로라고 보고 그거를 여러 개 연결한 것, 캐스케이드 방식으로 연결한 것, 그거는 전압 멀티플라이어라고 한다고 하는 것. 전압이 입력에 대해서 그 피크를 몇 배로 해줄 것인가, 그거를 사용자 마음대로 정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원칩으로 나온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원칩으로 된 걸 찾을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쓰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이런 개별 소자를 사용해서 만들어줘도 되고, 간단하게 원칩으로 나온 걸 한번 보기로 하죠. 전압체배기가 원칩으로 나온 게 있다고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VM1724 같은 경우는 여기 스테이지가 8개가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배전압 회로를 하나로 뭉치로 따지면, 그걸 하나의 스테이지라고 따지면 캐스케이드로 8개가 있다는 거예요. 입력으로 들어오는 게 800V까지니까 뭐 100V도 되고 200V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는 3000V까지 나올 수 있다. 800V까지 넣는다 그러면 8개 스테이지이기 때문에 8864, 6400V까지 나올 것 같은데 그러지는 않고 3000V까지 나오고, VM1724를 예를 들어서 2개까지 쓰면 하나가 3000V까지 나오니까 6000V까지 출력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소자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참고로 알아두시면, AC를 집어넣어서 DC로 얼마큼 끄집어낼 수 있는 거 여러분 설계에 따라서 그거는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회로도 알고 여러분들이 원칩으로 나온 것도 아시면 회로 설계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으실 거예요.